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교체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NK 뉴스는 현지 시각으로 어제 평양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리 외무상이 교체됐으며 후임이 누구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달 23일 평양에서 열리는 공관장 행사를 전후해 후임자가 공개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재령 중국 주재 북한 대사와 김성 유엔 주재 대사가 어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고려 항공편으로 평양에 돌아갔으며 앙골라와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도 베이징 공항에서 목격돼 북한에서 조만간 공관장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